지하상가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유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20일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19살 여성을 28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여성은 초기 조사에서는 출산과 유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구속된 뒤 경찰에 키울 여력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